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민주당에서 지금 우리 당이 태극기 부대나 이런 쪽으로 변질되는 것 같다 이렇게 발언을 했나 봐요. 누가 아니, 누가 그런 소리 했어요? 너무 과한 표현이죠. 김정인 위원장께서 태극기 부대로 변해가는 것 아닌지 안타깝습니다. 김정인 위원장은 어제도 반성과 사과는커녕 엉터리 우혹을 주장하며 국정조사를 여당은 우리 당의 국정조사 요구에도 적극 응해주기를 갖다 바랍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 비리나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이 달린 중대한 사안입니다.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를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21대 국회의 기본적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1야당 대표가 거짓 근거를 가지고 정부와 현직 대통령을 향해 이적 행위를 했다는 발언은 헌정사상 최악의 국기 문란인 일입니다. 김정인 위원장은 자신의 망언의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공개 사과를 듣고 강력히 요구합니다. 색깔론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김정인 위원장의 발언은 아스팔트 태극기 부대의 주장을 듣는 것 같다 안쓰럽습니다. 사라져야 할 북풍 색깔론을 되살려낸 김정인 위원장은 혁신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진정한 보수 혁신을 위해서라도 김정인 위원장은 이제 정치적 소임을 내려놓으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누가 아니 누가 그런 소리 했어요? 김태년 감독님. 뭐 그 사람들 늘 하는 소리니까 그거에 대해서 별로 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 뭐 상투적으로 하는 소리니까. 태극기와 거리를 두려고 얼마나 노력하시는 분인데 거기에 갖다 걸어붙이는 것은 민주당이 지금 너무 입장이 궁색하다는 그런 상황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소임을 내려놓으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